안녕하십니까. 중산동 Q&A 고급방 동호생 아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수업이 됩니다. 네. 드디어. 자, 자연수에서 문제. 선생님. 응? 네? 이거 배워봤어요? 네? 네.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자연수의 성질. 선생님, 자연수가 뭐예요? 자연수는 네. 우리가 아는 1, 2, 3 이겁니다. 1, 2, 3만 자연수예요? 4는요? 아, 4도 5고 모르겠죠? 그럼 6은요? 그것도 그래요. 7은요? 8은요? 9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럼 10은요? 11은요? 맞아요. 12은요? 13은요? 14은요? 맞아요.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연수는 뭐죠? 자연수는 그 뭐 플러스 기호를 붙인 모든 숫자예요. 플러스 기호를 붙인 모든 숫자면은 루트 2도 자연수예요? 루트 2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 자연수는 플러스 기호를 붙인 정수 같은데요? 맞죠? 네. 이제 소수 설명해 주세요. 네. 소수는 이거 자기 자신만 약수 가진 수, 약수가 증빙인 수. 약수가 뭐죠, 선생님? 약수는 16의 약수면 1하고 16은 얘예요. 네. 소수는 아닙니다, 이건. 네. 2하고 그럼 약수의 정의가 뭐예요, 선생님? 약수의 정의는 네. 이 자기 수에 네. 나눌 수 있는 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라는 소리입니까? 네, 두 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합성수는 뭐예요? 합성수는 소수는 예를 들어서 2, 3, 5 이건데 네. 이 합성수는 예를 들어 4, 6 등등입니다. 네. 자, 보세요. 4는 네. 4의 약수 계수를 아니 4의 약수를 세보면 1하고 4, 2 이렇게 세 개 이상이죠. 네. 그러면 약수 아니 합성수가 됩니다. 그렇구나. 1은 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네요? 왜냐면 네. 만약에 이게 소수나 합성수가 되면 이 소수는 합성수가 아니 소수가 없어집니다.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1은 소수의 조건과 합성수의 조건에 미달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무튼 네. 어떻게? 소인수분해 알려주세요. 소인수분해요? 네. 소인수분해는 처음에 거듭제곱 같은 부분을 이수 즉 네. 이렇게 4의 2제곱 네. 여기에서 이게 이 자체가 거듭제곱이고 2는 지수라고 하죠, 선생님. 그리고 이 4는 미시라고 하죠, 선생님. 입니다. 잘하고 있네. 물론 저걸 봐서 안 보이나.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소인수 약수를 인수라고 하여 특히 소수의 인수를 소인수 소인수분해 어떤 변수를 소수를 곱해 나타낸 것.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6 네. 나누기 몇 수일까요? 2예요, 2. 2요? 나누기 2는? 8. 8이죠. 또 나누기 2. 또 나눌 수 있잖아요. 4, 2. 2는? 4. 나누기 2는? 선생님, 저 공식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16 나누기 2랑 8 나누기 2랑 어떻게 같아요, 선생님? 아,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반대예요. 네? 네. 그래서 16의 소유수 분해하면 2의 4제곱이라는 소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2의 4제곱에서 4는 지수고 2는 미시라는 소리죠? 네. 그럼 소유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뭐죠? 방법은 소수 뭔지 아시죠? 네. 2, 뭐 4. 아까 설명했잖아요. 네. 소수. 근데 네. 이 소수만 남게 하는 겁니다. 소수들의 곱으로 남게 한다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수 분해를 이용한 약수 구하기. 자연수 A가 A는 AN 곱하기 BM으로 소유수 분해가 될 때 뭐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수 구할 수 있구나.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 자연수 A가 어떤 소인수의 수를 소인수의 거주지는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됩니다. 네. 지수가 무슨지 아시죠? 어이. 야, 내가 너 가르쳤어. 나 무시하지 마. 여기요. 이게 지수예요. 아, 알아요. 니가 미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약수 세개 공통, 음약수 2개 이상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 네. 약수를 뒤에서 배웠죠? 네. 여기. 저기서 배웠죠? 약수 배웠어. 근데 이 약수가 왜요? 16하고 12라고 하죠? 네. 그럼 4가 최대 공약수이겠네요. 2하고 2분의 3제곱 여기는 2의 2제곱하고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이 제곱이 네. 그리고 서로수가 뭐죠, 선생님? 서로수요? 최대 공약수가 1분인 두 자연수예요. 그렇구나. 그럼 19랑 7은 서로수예요? 19랑 7은? 네. 19하고 7, 17이요? 19하고 7. 아, 7이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수니까? 왜 그러죠? 네. 왜냐면, 그 두 개, 약수가, 뭐죠? 19하고 7. 해보면 19는 1하고 19, 7은 1하고 17, 아니 7밖에 없기 때문에 1밖에 안 돼. 알았습니다. 자, 성집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다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분해를 구하는 방법. 지수가 적건 같은 걸 택하고 한 분으로 빠진 수는 버린다. 네. 이건 아까 보여주셨으니까. 네. 다음 써. 공배수 최고 공배수. 네. 공배수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 네.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 네. 그리고 성질, 공배수는 최고 공배수의 배수. 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고 공배수를 보는 것. 지수가 크거나 같은 걸 택하고 한 분에 하나 들어있는 수는 무조건 배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압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그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차수가, 즉 지수가 높은 것을 택하고, 그쵸? 네. 그리고 하나만 있는 뭐 5나 7 뭐 그런 것만 있어, 하나만 있어도 택한다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26, 문제가 제대로 많이 가능한 방법을 등등 최고의 공약수를 이용하고 제대로 적은, 가능한 적은 등이 많이 있으면 최고! 아,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 정수 아시죠? 네.
유리수는 유리수가 뭐예요? 보지 마시고 네, 양심적으로 합시다. 여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진 수 양의 부 플러스 0보다 큰 수로 나타날 때 사용하고 음의 부호는 0보다 작은 수로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빈 칸이 생겼어요. 저거 좀 채워주세요. 네. 야. 자, 유리수의 힘은 무리수. 네, 무리수인가요? 네. 무리수라고요? 진심이십니까? 네. 유리수 안에 무리수가 있다고요? 네. 그럼 무리수는 분수의 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지. 어디 선생님이? 아니. 지우개를 지우세요. 위에부터 해주세요, 선생님, 위에부터. 위는 네. 정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0? 네. 네. 정수. 정수. 양의. 양의. 뭐야, 안 했을게요. 정수. 네. 양의 맞춤법 틀리신 것 같은데. 양의 아닙니까? 아, 양의 정수. 아직 초사니까 이해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가 쉽게 생각하세요. 유리수에서 정수를 뺀 부분이잖아. 유리수에서 정수를 뺀 부분. 엄청 쉬운데? 쉽다고요? 엄청 쉽다. 정답은? 무리수 빼기 정수는 무리수는 아니 분리수? 와 대여 신는데 학생 왜요? 여기 와세요. 아니 설명을 해주셔야 앉아야죠. 아 그 뭐지? 그 파이 같은 걸 뭐라 하지? 파이가 무리수 아닙니까, 선생님? 잠깐만, 무리수는 여긴데? 무리수는 여긴데? 이거. 야,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보지 마! 여기까지만 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내가 해봐. 하, 뭐가 있지? 알겠어? 모르겠어. 야, 그 나온 부분이 유리수 빼기 정수지. 그럼 유리수 중에서는 정수가 아닌 거지. 그럼 이제 그 말에 조합해봐. 힌트 다 줬어, 진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와, 맞았습니다. 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닌 유리수. 네. 이제 사라졌네요. 플러스는. 자. 됐죠? 네. 정수 설명해 주셔야죠, 선생님. 아, 정수는, 뭐. 여기 위에, 바닥에. 여기 위에. 여기서 나와라, 뭐, 아저씨야. 양이 정수. 너의 정수. 정수. 네. 양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근데 왜 정수죠? 0이 왜 정수입니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가 100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잖아요. 0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요. 그게 0이 정수인 이유입니까? 그럼 0은 그냥 무리수로 나도 쓸 수는 있잖아요. 0이 정수인 이유는 그렇게 정해졌어요. 흘렀고 막 이거 이 자식이. 그리고 양의 부분은 플러스를 생략하기야 아니 생략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음의 정수는 왜 생략하면 안 되죠? 왜냐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양의 정수는 왜 헷갈려요? 그럼 양의 정수는 왜 생략해요? 왜냐면 초등학생 이게 중학생 건데 네. 초등학생이 갑자기 플러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모르니까요. 초등학생 1학년들이요. 2학년 3학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이요? 네. 절대값은 마이너스 2인가요? 아니요, 2입니다. 왜요? 마이너스 2만큼 같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간 거리가 두 칸이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절대값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죠? 이렇게요. 저렇게요? 네. 뭔 소리야 이 자식아? 네가 선생이야? 절대값의 기호는 그게 아니라고. 저봐. 절대값의 기호는 이거라고. 아, 이 선생이란 자식이.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절대값 했으니까. 유리수요. 여기 유리수 있잖아요. 유리수. 네. 절대값 다음 5번. 5번. 무등호의 사료. 무등호가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생활에서 뭐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난 너보다 사실... 키가 크다. 네, 맞습니다. 난 뭐 너보다 이상, 나이가 많다. 난 너보다 이상, 무겁다. 이하 뭐 그게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작지 않다, 크거나 작다. 크거나 작다요? 크거나 작다라는 말이 어디 있죠? 같다, 같다. 크거나 작다. 아, 크거나 작다요? 수혜주도? 크거나 작으면 그냥 뭔 소리입니까? 네? 같다는 거죠? 이런 공부해서 안 되는 소리야? 양수는 양보다 크고, 음수는 양보다 작다.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두 음수에서 절대값의 큰 수는 두 음수에서 절대값의 큰 수가 작다. 보세요. 보세요. 원. 오늘 몇 페이지 할 건가요? 잠깐만요. 자, 이제 수의 사칭. 사칭 계산. 네. 아십니까? 네. 저희가 다 배웠다니까요. 저 중3까지 배웠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설명만 하시라고. 요리수의 전수의 부호와 같은 두 요리수의 합, 각 수의 절대값이 합이 동등인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서로 다른 요리수의 합, 각 수의 절대값의 차의 절대값이 큰 수, 왜 부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서요. 5 플러스 1, 5 빼기, 아니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러면 네. 5 빼기 1인데, 이러면 5 빼기 2는 뭘까요? 4입니다. 왜 4냐? 플러스 4? 왜 4냐? 선생님은 왜 사세요? 왜 4냐면 네. 자, 5 빼기 1은 4가 아닌가요? 네, 선생님은 왜 사시냐고요? 왜 인생을 사시냐고요? 갑자기 왜 수영이 그거 배우죠? 궁금해서요. 선생님 왜 사세요? 왜냐면 네. 살기 위해서입니다. 뭔 소리야?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 안 나왔으면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물어보죠? 궁금해서요. 그럼 학생
학생은 왜죠? 그러게요. 저 왜 살까요? 선생님 정말 왜 살까요? 궁금해요. 아니 그치 또 봤어요. 네. 수업은 저쌤의 계산 법칙. 저쌤의 계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자, 이제 유리수의 뺄셈.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이거죠? 그리고 2번. 자, 네. 넘어가고요. 왜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빼는 수의 부호를 왜 바꿔요? 저 바꾸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빼면 안 되나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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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기 마이너스 3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계산 안 하고 수직선에서 풀래요. 일단 마이너스 1이죠? 네. 저는 이렇게 풀래요. 0에서 마이너스 1만 갔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쪽을 마이너스만큼이니까 반대쪽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3만큼 갔어요. 네.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풀어주세요. 저 부호 안 바꿨어요. 1이 아닙니다. 3이다. 정답은. 뭔 소리야? 보세요. 야, 바꾸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2잖아. 우와, 설제 이래서 되겠나?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제가 제 말이 맞죠? 네. 안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니, 수직선 그려도 안 헷갈리는데. 수직선 안 그리고 하면. 왜요? 자, 그러면. 식은죽 먹기입니다. 식은죽 먹긴다고요? 네. 그럼 식은죽은 먹으세요. 뭐라는 거야? 비유법도 몰라? 그렇다면 저는 곧 빠르게. 네, 선생님 유리수에 곱셈 알려주세요. 아니 당신의 현재 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뭐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
곱해지 아니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왜 플러스냐고요. 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왜 플러스냐고요? 네. 무슨 마신다며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법으로 정리된다고. 뭐야 넌 왜 그런지 안다며. 왜냐면 그냥 네 보세요. 짝 속의 음수 곱은 양수, 홀 속의 음수 곱은 음수.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잖아. 마이너스가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으면 마이너스를 넣어줘야죠. 왜? 왜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플러스도 마이너스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왜 또 왜? 플러스 친구들끼리만 놀면 심심해요. 그래서 N극에도 S극이랑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곱셈의 계산법칙 알려주세요, 선생님! 곱셈의 계산법칙! 난 이건! 곱셈의 계산법칙. 교환곱집은 이미 여기 위에 플러스 배웠죠? 플러스랑 곱셈의 계산법칙은 달라요. 네? 압니다, 선생님. 자, 결합법칙. 이겁니다. 해볼까요? 교환법칙을 진짜? 3 곱하기 4는? 12. 12죠? 그러면 4 곱하기 3은? 12. 똑같죠? 네. 그게 무슨 결합법칙이야? 그럼 교환법칙이지. 아, 아무튼 교환법칙 먼저 하자고 했잖아. 그리고 결합법칙은 3 곱하기 4 곱하기 2 3 곱하기 4 곱하기 2. 자, 둘 다 계산해봐요. 네, 24. 둘 다 24죠? 선생님, 저는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하면은, 얘랑 얘랑도 하고 싶은데, 3이랑 2랑. 그건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아, 잠깐만. 이제 말해봐. 보세요. 자. 자, 3 곱하기 4 곱하기 2. 교환법칙의 힘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나눗셈 설명해주세요. 유리셈, 나눗셈, 역수로 막, 그, 역수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죠? 하... A와 B, 수가 있어. A 곱하기 B가 1이야. 그럼 A는 B 역수야. 됐어? 됐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왜 바뀌었죠? 졸려. 역수 분명한 선생님 졸려요. 졸려요? 네. 취식할 때요? 아니요. 공부해요. 아 그래요? 자 혼합계산 알려주세요. 혼합계산 거듭제곱 먼저 합니다. 거듭제곱은 2의 2제곱 3의 4제곱 5의 10제곱 분배입니다. 네. 괄호를 분배 괄호를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순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곱셈 나눔 셈을 먼저 셋셈 뺄셈을 나중에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분배 법칙 이겁니다. 네, 한마디로. 네. 우선 여기 좀 정클릭하고 뭐하십니까? 선생님 원래 춤추기. 갑자기 왜 이렇게 입이 나와요? 선생님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 분배 법칙이요? 네. 자 분배 법칙은 이건데 그냥 뭐
봐봐요. 가정생활에서요? 아버지가? 네. 아지? 아니, 거지. 거지가 죽었습니다. 아, 왜 그래요? 너무 잔인해. 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유산이 3억이 있습니다. 와, 좋겠다. 근데 이 3억을 하나들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게 왜 분명치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네, 선생님,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깜패 소리 내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치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야, 1더기 2 빼기 3. 아니, 아까 그 아저씨가 유산 상속해준다며. 네, 이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에미. 이게 아니 M은 마더 아닙니까? M 마더? 마더가 왜 아빠죠? 아! 마더니까 F죠? F로 해주세요. 네! F가 낫겠네요. F 받아서 자! 현재 이게 유산이라고 해봐요. 네. 3억을 그냥 3억 하겠습니다. 네. 자! 3억을 1억 곱하면? 3억! 6억. 3억을 3억을 곱하냐? 9.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겠죠? 그 무슨 공평해. 3 더하기 6 마이너스 9면 빵원이잖아. 빵원. 3억 어디 갔어? 아저씨야, 3억 어디 갔어? 아저씨 진짜 뭐가 있는데 3억 어디 갔냐고. 진짜 웃기네. 아저씨 3억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네. 어딘가에 있겠죠, 뭐. 이 자식. 아무튼, 다음! 몇 쪽까지 할까요? 네? 몇 쪽까지 하냐고요? 네. 16쪽까지 하지 뭐.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4쪽까지요? 아니요. 저 다리 아파요. 알았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 끝입니까? 네. 끝입니까? 네. 마지막 마무리 멘트. 자, 오늘 인후의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뭐 배웠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뭐야, 저 스마일 뭔데? 아니, 그것도 기억 못하면 어떻게 자연수의 성질 배웠잖아. 처음에 자연수의 성질, 그 다음에 정사 유리수, 그 다음 대망의 수의 사춘기 사를 했습니다. 이 다. 이제 내일은 뭐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내일 모레. 내일 마다방 간다. 내일 모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 수요일에 안 오지 않아? 아, 시간이 있으니 오겠습니다. 네. 수업 잘 들었네. 아, 이렇게 스마일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